영적 치유 두 번째 들어갑니다. 영적 치유 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삶이 정말 실패가 되고 있냐, 성공이 되고 있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실패냐, 성공이냐. 이것부터 짚고 들어가야 우리가 정말 참다운 치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내 삶과 내 신앙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100% 조금도 1.0001도 틀리지 않게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전도서 9장 12절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재앙에 그물이 걸릴 날이 있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홀연히 재앙의 날이 임하면 거기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인생 여정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아무 증상이 안 나지만 결국은 후회와 상처와 고통과 실패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단어는 뭐냐면 어떤 단어 쓰냐면 이 상처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자, 이 상처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쓴뿌리죠. 이 쓴뿌리를 우리는 창세기 3장 여기서 근본 문제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쓴뿌리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이 세상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뭔가? 그것은 경제예요. 이 돈이라는 것이요, 없는 사람들이 경제가 약한 사람들이 보면은 정체성이 없죠. 기죽어 산다 이 말은 정체성이 지금 상실돼 있죠. 돈이 없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해 놓고도 사랑까지 파괴할 정도로 이혼까지 갈 정도로 영향력이 크죠. 또 돈이 없어서 이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들은 이런 속에서 산다지만 자녀 역시 또이 속에서 같은 또 상처를 받고 살죠. 그렇다고 돈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또 사단은 창세기 3장은 역사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요, 감당할 수가 없죠. 또이 경제와 마찬가지로 이 환경도 사람들은 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무리 잘 생긴 아기가 쉬고서 자라면요, 굉장히 촌스러워져요. 그만큼 인간은요, 환경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환경이 거의 다 우상이죠. 사상, 동기. 이런 것들로 꽉 채워지게 돼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하면 이돈 때문에 또이 환경 때문에 인간은 병든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지금 병든 사람한테 너 병들어 딱이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누가 병들고 싶어서 병들고 누가 지금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겠습니까? 지금 쓴뿌리 요것 때문에 인생의 여정은 결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요,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인간 관계에서 드러나요. 혼자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죠. 근데 요 인간관계 속에서 제가 지금 영적 치유라 그랬잖아요. 영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답은 나예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나 자신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완만해지게 정말 성공된 그런 삶을 살수 없어요. 자, 우리가 우리 한 사람에게 주변엔 주로 뭐가 있냐면요, 동료가 있죠. 또 아랫사람 있죠.
또 윗사람 있죠. 그리고 동등하게 한 사람, 한 경우를 더 끼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부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 동료 관계에 있어서 시기심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시기심 나온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변명을 뭘로 붙여야 되는가? 제가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변명을 붙여야 될까? 시기심이라는 것은 같은 등급끼리 하는 거죠. 근데 유치원 애가 대학교 나온 사람한테 시기심 한다는 것은 무슨 병일까요, 그게?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근데 어떤 정신병이냐라는 것을 좀 붙이기가 저랬죠. 보통 보면요, 정말 어이없게 유치원생이 대학생 언니한테 시기심을 한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병이에요. 지금 이 동료 관계에 쓰는 것 같은 등급끼리 시기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기심조차도 사실은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돼요. 시기심을 하는 그 사람한테 마이너스가 돼요. 또 아랫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뭐냐면 권위주의에 있죠. 너 나이가 몇 살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아랫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안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른들이 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 몇 살이야? 이걸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진 않죠. 나 시대에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윗사람이에요.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없어졌어요, 많이. 자, 그 윗사람은 우리가 그 같은 이 사회적인 윗사람도 있지만 특히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 한 예를 들어보면요.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아버지와 엄마와 대화를 조곤조곤 한다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엄마, 부모와 대화를 한다. 지금은 얼마나 애들을 대화로 잘 키웁니까? 근데 우린 옛날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쟤는 참 효자야. 쟤는 참 효녀야.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부모가 누르고 키우는데 효자, 효녀가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효자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거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는 거죠. 아랫사람을,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정말 그 인격 대 인격으로도 키워야 되고 누르면서 키우지 않아야 되지만 한편으로 뭐냐면 어른을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효자 개념을 갖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점점 없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앞으로 이제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을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미국에서 오래 살은 김승인 집사만 하더라도 미국식으로 아들을 키워놨기 때문에 효자 개념은 아예 뭐 집어넣지도 못했을 거라고 아마. 부모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예의다? 이런 거를 못 키우고 살았을 거라고. 왜냐하면 친구처럼 동등하게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요. 그렇게도 해줘야 되고 누르지만 말라는 것 뿐이지 사실은 정말 이 효자 개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의죠. 이 예의 범절 이런 것도 그 부부 오늘 이제 그 영적 치유의 부분에서도 이 부부 관계 같은 경우는 정말 여지껏 내가 교회를 떠난 사람 치고 또는 그 부부 싸움 하는 거 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래서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상대방이 이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는 뭐냐면 하늘의 수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수준을 갖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뭐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식의 저기는 없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절대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오늘 1년 동안 새해 되죠. 이제 새해 1년 동안은 모든 문제를 나한테부터 찾자. 우리 그거 있잖아요. 종교생활 할 때도 저도 처음에 교회를 딱 발 디디면서 세상이 새롭게 보였어요. 근데 세상이 새로운 건가요? 아니죠.
내가 영적인 상태와 삶의 상태가 확 바뀌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인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정말 상대방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지 할지라도 내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을 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안 바뀌면 계속 싸우면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나한테 찾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제가 우리의 영적 상태, 성공과 실패 기준은 내 영적 상태에 있다. 한 가지만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이 없어서 영적 상태가 나빠지는 걸까요? 복음이 없어서 내 영적 상태가 나빠지고 복음이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상태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고 영적 상태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복음에 같이 된 사람은요, 굉장히 이게 차고 넘치게 돼 있죠. 그래서 영적 상태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영적 상태가 영혼이 잘됨 같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자, 이 영혼이 제가 또 그 마태복음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섰을 때는 전체를 보여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3서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미묘하게 바뀌어요. 본인이 바뀌는지 모르게 바뀌고 있어요. 왜냐, 너무 복음을 많이 듣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기도는 이렇게 되고 그걸 너무 잘 갖고 있으니까 살짝 변하고 바뀌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그의 나라 본문에 있으니까 그의 의, 요거를 쓸게요. 본문하고 같은 말이니까. 자, 요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요,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참 복음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틀린 말씀, 틀린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랬죠.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니라.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복음 그러지 않고 다른 복음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을 얘기하는데 다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이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우상이에요. 복음을 듣는데 종교 생활하고 복음을 듣는데 우상 숭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 오직이 될 수 없어요. 말로 다 오직이지 절대 오직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데 내 영혼이 잘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 똑같은 분한테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에 답을 내고 어떤 사람은 복음에 답을 못 낸다는 거죠. 우리는 최대한 틀린 복음과 맞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단계 뭐냐? 틀린 복음을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또 듣는 자세가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데 내 수준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 마음과 생각, 내가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은 잡았는데 생각이 틀리면 다 틀리게 돼. 또 말씀은 잡았는데 사람들과 안 통해.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거죠? 기도가 문제인 거예요. 기도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는 병드는 통로라고. 말씀은 잡았는데 기도가 지금 다르면요,
병도는 통로밖에 안 돼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강단 말씀 잡고 말씀 가지고 포럼 해볼 때 보면 알아요. 이 포럼 하는데 왜 다를까요? 그거는 뭐냐면 진짜 기도에 대해서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얘기하지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 근데 그 기도 외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포럼에 통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주기도문과 언약기도 하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남은 인생은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기도의 정확한 성경적인 기도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틀린 말씀 잡고 틀린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고치려고 들겠어요. 고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말할 때는 포럼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하면 돼요. 그냥 거기서 따라오면 되고 안 따라오면 할 수 없는 거고 결국 뭐냐면 내용이 틀리죠. 내용이 틀리면 방향도 틀려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따로가 아니에요. 내용이 틀리면 방향 틀릴 거예요. 내용이 맞아야 방향이 맞는 거예요. 누구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나랑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나는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들었을까? 이런 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용도 몰랐고 방향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는 기도할 때 너무 심취하고 좋은 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나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기도문 갖고 응답 못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방향과 내용과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러면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틀린 말씀 잡고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육신은 뭐죠? 삶, 예배드려요. 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삶이 안 된다. 그러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데 삶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요, 이 자존감 상실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처만 드러나고, 분노만 지금 나와요. 이게 자꾸 드러나요.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에덴 동산의 상, 하나님의 말씀, 축복, 모든 걸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 상실, 상처, 분노, 이거는 뺏긴 삶이에요. 어떻게 살고 있죠?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로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정신 문제에 시달리면서 육신 문제의 끝을 달려가고 있어요. 육신 문제 끝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한 번 죽는 건 다 정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그걸 그대로 되물림해지면서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속에서 우리는 뭐냐? 또 불신자한테 짓밟히고 있어요. 당하고 살아요. 그 속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져야 되냐? 실패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가치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없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너도야 이거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절대 창세기 3장의 영향 아래 있지 않는 거. 이 여기에 영향받지 않는 걸 말해요. 성경의 모든 승리한 인물들은요.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자생력을 가진 사람들. 개인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거 됐다는 것은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때로는 살리기 위해서 죽이기도 해요.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아침에 카톡을 받고 내가 눈물이 다 났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안 들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라는 게 딱 들리더라고요. 그 음성이 딱 들리는데 이러면 샀다. 이 사람은 반드시 살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이 자생력, 개인화 살리게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 것 다 내려놓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야 오직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절대 나 중심으로 해서 안 돼요. 내 생각 나. 그래서 앞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다, 저 사람이 나도 하지 않은 짓을 했다 그런다, 그거 싹 버리세요. 그건 나하고 절대 상관없어요. 이 자생력이 이 단어 하나로 꼭 집어넣으세요. 확신이에요. 성경에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오늘 강단 말씀에 뭐였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목사님의 서론의 부분에 조금 지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누가가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확신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갖고 확신을 못합니까? 확신 갖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13절에, 요거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염려 때문에 하냐면, 이 지금 악한 사람들이 속이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또 속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신해야 되냐? 디모데 전서 2장 2절에 1절부터 7절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2장 2절만 할게요.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요. 저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확신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영원히 잘됨 가치예요. 그러면 뭐가냐? 범은사가 잘 돼요. 우리가 잠시라도 아까 대화 속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왜 우리 목사님 지금 소통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통한다, 소통이다, 같죠? 기도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통로예요. 죽이는 통로도 되기도 하고 살리는 통로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 뜻과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있냐? 내용만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자, 뭐가 문제죠, 세상에? 지금 하나님 떠난 게 문제고 우리는 말씀에 내가 언제 찌르고 후비냐면요,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 그죠?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요, 진짜 앞뒤 안 봐도 돼요. 그게 이 하나님 떠난 이걸 뭘로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는 행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는 행복. 저는 메시지, 여러분 메시지 가끔 이제 듣기는 해요. 좋은 목사님들. 근데 정말 문제는 잘 드러내는데 솔직히 말해서 답을 정확하게 이 행복을 주지 못하면요, 힘이 어디서 나요? 기도는요, 하라가 아니라 내용을 주고 하라 그래야 돼요. 근데 이 내용 빠지고서는 그건 기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줬을 때는, 이거 예수 이름을 줬을 때는 다 준 거예요. 더 이상 줄 거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 자존심, 자존감, 능력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언약 다 들어있어요. 이 이름으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십자가 피로다가 맹세하고 이 구원의 행복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믿을까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 사단 머리를 완전히 끝냈어요. 이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벽한 해답이에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행복을 날마다 축제를 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땅에 뭐가 지금 임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게 소원이에요. 사실은 네가 내 이름 불러라. 내가 시행하리라.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시행한다. 내가 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행복으로 꽉 차야 돼요. 뭐가 차고 넘쳐야 됩니까? 행복이 차고 넘쳐야죠.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돈이 없고 건강이 약하고 뭐 해도 할 일이 있어요. 목적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미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머리가 돌아도 열 번 돌 것 같고 자살을 해도 열 번 자살을 할 사람이 한둘이 사람입니까? 근데 살았잖아요. 그렇죠? 왜? 이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은요, 이 사단을 계속 지속해서 꺾어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마태복음 3장을 누리세요. 3장 성경 구절을 보면 16절에서 17절 한음을 열려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정 들어요.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정말 차고 넘쳐야 돼요. 세계복음화 전도 땅끝 가는데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정말 이게 답나고 여기에 지금 끝장 보는 사람한테 하죠. 그래서 이유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이제 보세요. 지금 예배, 신앙생활, 기도 할 거 다 해요. 헌신도 하고. 근데 삶이 안 되고 아직도 우리가 영혼과 마음 생각에 자꾸 갈등이 있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걸 찾아내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정확한 복음, 이 말씀과 이 정확한 기도가 됐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결과가 나와요. 열매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죽게 생기니까 갑자기 다니엘이 갑자기보다도 뭐냐면 갑자기 소리 왜 나왔는지 이따 얘기할게요. 뭐가 있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래요. 죽는 걸 알고도. 왕도 더 이상 못 바꿔요. 근데 죽음을 알고도 그냥 하루에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감사하면서. 지금요. 제가 한 주 동안에 이 질병으로 이제 그 내일 수술하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냥 간단한 수술도 사실 떨려요. 근데 이건 뭐 암종류거든요. 물론 착한 암이지만 그걸 갑상선 암을 착한 암이라 그러대. 그러지만 어쨌든 암이고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떨리지 안 떨리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라고. 조금 두려운 거 있냐 없냐, 두려운 게 있냐 없냐 했더니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했냐면요. 그게 체험이다 그랬어요. 정말 어려움을 닥쳤을 때 두렵지 않으면, 아,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이렇게 있구나. 이게 체험이에요. 다른 게 체험이라면 안 돼. 정말 우리는 날마다 문제와 환경과 어떤 속에서도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다다. 이 복음 다섯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 이게 맛이 보여지는 것이 이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싸우고 싶은 말이 있고 뭐가 있어도 내 머릿속에서는 복음을 갖고 대화를 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는 언약기도가 돌아가면서 대화가 돼야 돼요. 난 딱 한 사람한테 그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만 되면 렘넌트 확 엄청 날릴 거야. 머릿속에서 그냥 언약기도가 대화를 하면서도 언약기도가 나오고 화가 나는데도 언약기도가 나오면서 대화를 한다면 정말 렘넌트 다 살릴 거야.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됩니까 그게? 복음이 그래요. 오늘 메시지는 내가 간단히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사도행전 1장 3절, 땅끝 전도자의 삶. 이게 되면 돼요. 결단하시고 그 뜻을 정하는 삶이에요. 근데 솔직히 또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만약에 내가 아직 영혼으로 굉장히 복잡해, 삶도 마음도 혼란해, 그리고 삶도 어려워, 그래도 이 속에 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걸렸어도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이 복음을 듣고 있고 이 전도자를 만났다면요, 할 말만 준비하세요. 그냥 이거 영적인 혼란, 삶, 마음,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전도자의 삶 다 놓쳐요. 근데 내가 이 세 가지를 지금 왜 얘기했냐면요, 사실 이게 정리가 되면요, 본인이 힘들지 않으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가 구해지면은 내가 힘들질 않아요. 사단의 함정에 걸리질 않고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지 못할까봐 내가 이걸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체질적으로도 영적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적인 뭐 문제에 내가 답을 못 얻어서 이게 굉장히 혼란한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속으면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 준비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상 영혼과 마음, 생각과 육신적인 삶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삶이 힘들다, 그럼 영혼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삶이 안 된다, 그럼 마음과 생각이 지금 안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다 된다. 말씀이 그대로. 먼저 그 나라의 그의 영혼이 잘 되면 다 돼요. 이거 순서만 안 바꾸면 돼요. 여기에 우리가 최대한 몸부림치면 열매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결단하시고 뜻을 세우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몸부림치자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